하나. 랑케의 침략이 시작되었대. 침략했어요, 제가 베디를. 머리 화나 있습니다, 지금. 사실 떨려요. 실수할까봐.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예, 넓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자 쓰고 제가 오는데, 오늘 또 스페셜 DJ이기 때문에 청담동에 샵을 다녀왔습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고. 네. 네, 얼마 전에 또 여기 더 현대에서 최강여고 팝업 스토어를 하는데 갔다 왔는데 어떤 여성분께서 배텐 잘 본다고. 요즘 배텐 잘 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배텐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약간 이런 분들. 문자도 있어요. 응? 팝업 관련된 문자도 하나 아, 넘어왔어요. 그래? 아우, 씨, 많이 떨리는데, 지금. 무사 말로보다 떨리는데, 지금. 아, 여고생인데 배텐 잘 듣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예? 아주 저는 오래 살아야죠. 어? 죽는데? 살 안 빼면? 50살이 죽는데 그 전에. 아, 진짜로? 네,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형이랑 같이 왔어? 아니, 아니요. 형도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뭐, 무슨 일이 있어? 알았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 혼자 왔습니다, 오늘. 그래. 아, 지금 커피 하나. 아, 커피, 이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물 주는데 넣으니까 커피 준다. 아이, 뭔 소리예요. 여기 물 맛집이야. 거짓말하네. 진짜로 여기 봐봐. 옆에 물 떠시잖아. 물 맛집이야. 아, 그래요? 형,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 저도 라디오를 잘 안 해봐가지고. 너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여기 입에다 해. 너 플러팅인가 보니까 음식한 거 네가 먹을까봐 여기 입에다 막고 있더만. 아, 그니까. 형, 이렇게 다 보고 있다? 이야, 역시 우리 형. 보는 게 뭐야? 우리 형. 진짜 다 봐, 다 봐. 형 요즘 바쁘잖아요. 바빠도 네 하는 거 다 봐야지. 이야, 역시. 뭐 다 봤어. 우정이 나오고 하는 거 다 봤어. 전 형 하는 거. 그, 나 한번 나가면 안 돼? 거기. 어디, 플러팅이? 어디? 아, 같이? 사촌 형으로 해가지고. 결혼한데 내가 약간 약간 이렇게 구박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우결 느낌으로 2대2로. 아니 2대2 말고. 아 1대1로? 그냥 사촌 형이 집에 놀러 왔어. 아 저를 집에. 저를? 그래가지고 막 네 와이프 놀리고 약간 괴롭히고 약간. 아 형 비싸잖아요. 그냥 나가야지. 진짜 역시 우리 형. 네가 너도 내 거 그냥 나가줬는데 그냥 나갔다가 신규진한테 된통 당했다 형. 아 그래? 가발 계속 바깥 씌워가. 뭐. 아 신규진에서? 봤어요. 아, 이거 그럼 계속 이렇게. 실시간 너무. 소통해주셔도 돼요. 와, 진짜로. 조만간 이제 바뀔 거야. 유희관의 텐으로. 이참에 내가 자리 깨쳐야지. 유텐! 그래서 항상 자리를 비우지 말란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항상 위험해요. 파리에서 긴장 타고 있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라이브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응, 맞아, 맞아. 와, 대박이다. 판텐, 넉텐. 파인애플 숙성 삼겹살이라고 우리. 또 먹을 거 생각하지? 아니 형이랑 너가. 나랑 너랑? 네. 거란텐은 어때요? 거란텐이라고. 거란텐? 아 진짜 재밌는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네. 아 재밌으셔. 오늘 퓨전 요리래요. 나는 항상 배텐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다. 이제 나랑 뗄래야 뗄 수 없어, 배텐은. 아, 이제 함께하는. 그럼. 죽을 때까지 함께하지. 와, 신기하네. 배성재 돼지 성정 아니죠? 아이디. 예. 자기 자기 아이디를. 투 피그쇼. 배성재 돼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많이 떨린다, 지금. 아, 그쵸. 또 이제 방송 사고 낼까 봐 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라디오 형도 라디오 그럼 처음이에요?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고정은 계속 해왔고 메인은 DJ는. 그러니까 게스트는 늘 해왔지만 또 진행으로서 떨려. 김은국 선배님처럼 방송 사고 낸다.
네가 재밌게 해주면 되지. 제가요? 내 고정 내가 유희관의 10은 너한테 네. 달렸어. 아,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몇 개 준비했어, 성대모사? 누나, 야, 성대모사 안 해도 돼. 그냥 와. 우리 그냥 논다고 생각하면 돼. 마루 성대모사 몇 개 준비했냐고. 아, 근데 하던 거라 이제 그만해야 돼요, 형, 진짜로. 해도 돼요? 뭘 그만해. 보니까 너 또 따라했더만. 아, 하긴 하는데. 그 차에서 홍콩반점 아, 하는 거. 아, 홍콩반점. 아, 그럼 홍콩반점으로 가야겠다, 오늘. 어. 어. 내가 다 본다니까. 그 성대모사를 해야겠다. 홍콩반점. 내가 안 보는 거 같지. 다 봐. 역시, 우리요. 진짜 다 보네. 어. 그래. 그 백종원 선생님이 했잖아. 홍콩, 차에서 네. 홍콩반점 시켜가지고 점검하는 거. 아, 어, 맞아. 그거 똑같이 따라했잖아. 그거 따라했어. 갑자기 안 들리는데, 이거? 아, 어, 네네네. 이제 다시. 일단 오프닝부터 따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게 목요일 방송인데, 그러니까 유희관의 텐 두 번째 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물론 지금은 처음 하는 거지만. 아, 뭔가... 두 번째 시간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 아, 그런 거는 어, 그런 거는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네. 남심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유희관의 텐.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텐. 그 대본은 없나? 9 8 아, 저거 안 해도 돼. 그냥 6 5 혼자 좀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돼요. 숙보. 밥은 아깝죠. 커피만 마셔요. 달라진 2030 소개팅 풍속도 커피팅.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파리 올림픽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배텐이 아니라 유희관의 텐 판텐을 진행하고 있는 전 야구인 현 방송인 유희관입니다. 어, 첫 곡은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듣고 왔고요. 저도 평소에 굉장히 즐겨 듣는 노래인데 역시 너무나 감미로운 것 같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밥은 아깝죠. 커피만 마셔. 왜 웃어? 아니 왜 웃어요? 웃지 마시고요. 네. 네. 어디서부터 할까요? 아, 계속. 밥은 아깝죠. 커피만 마셔요. 달라진 2030 소개팅 풍속도 커피팅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2030대 2030 세대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 가성비 소개팅 커피팅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점심 시간을 틈타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짧고 굵게 소개팅을 하는 건데요. 따로 주말에 하루 동안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비싼 밥을 사 먹을 필요도 없으니 메뉴 고민도 없고 돈도 절약되고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나와도 긴 시간 할애할 필요가 없으니 좋고 그래서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짧은 시간 딱딱 물어볼 질문만 하고 치고 빠지는 느낌이라 뭔가 면접 보는 것 같고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별로라는 분들도 있다는데 어, 사실 이 저 같은 사람은 짧은 시간 이 첫인상만으로는 판단하면 좀 승률이 떨어집니다. 어, 저는 오래 두고 얘기하고 좀 매력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 그 마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 그런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오래 두고 보면서 저는 하는 소개팅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장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개팅을 해서라도 짝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 소개팅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매력을 발산하느냐, 어떻게 유머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하우는 오늘 코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휘파람 형님 이종범 작가가 오는 날인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게 됐고요. 대신 어, 저의 동생 나선욱 씨가 와서 색다른 특집 코너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초보 DJ 저 유희관과 라디오 초보 게스트 나선욱 씨가 어떤 방송을 만들어갈지 궁금하시죠? 그럼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희관의 텐은 녹음 전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치치치치치에 편한 걸로 들어오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좋다, 좋아. 어이, 떨려. 잘한대요. 치치치치치 그건 잘한대. 광고 듣고 오셨고요. 프리선언부터 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6379님이 보내주셨네요. 오사카에 있는 테마파크에 갔어요. 익스프레스를 끊지 않고 갔는데 눈치싸움 성공해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이기구 다 타고 왔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이 테마파크를 갔었는데 저는 익스프레스를 끊고 가서 기다리지 않고 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놀다 오신 것 같고요. 7282님이 카페에서 제 옆자리에 커플이 앉아있었는데 냉랭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남자 혼자 눈물을 흘리며 티슈로 눈가를 닦길래 당황스러웠어요.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찐한 사랑 여성분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아직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네, 또 다른 여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남유정님께서 유희관님 TV 프로그램 사장님기는 당나귀기에서 많이 뵀어요. 판텐도 즐겁게 청취할게요. 네, 4단기에서 제가 뭐 햄버거집 알바도 했었고 또 꼰대즈로서 연예대상에서 노래도 했었는데 판텐 오늘 즐겁게 청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091님, 희관이 형님 스페셜 DJ가 힘들어요. 유희관이 유 땡튜브 진행이 힘들어요.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궁금해요. 그러셨는데 지금 제가 너무나도 지금 떨리고 있고요. 네, 무사 말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유희관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말 더듬은 것 같은데? 자연스러웠어. 응? 자연스럽게 더듬어가지고. 이렇게 더듬어가셔가지고. 견제구 많이 던지겠다 오늘. 얼굴 가리죠. 얼굴 많이 떨려고 하고 있는 얼굴인데. 형 애기같이 나오는데요? 응? 애기같이. 조명이 좋네. 조명? 형 엄청 애기처럼 나.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괜찮은지 각도 때문에. 저요? 네. 네? 네. 상지 형이 고생하는 거였네. 날로 돋보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해보니까 혼자 바짝 긴장했대. 정답입니다. 네. 처음은 어려워 원래. 네, 코너 가보겠습니다. 여기 멘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아 이거 예. 가볼게요. 나 유희관인데 나 여사친 되게 많다. 여사친 인맥 비결은 내가 알려줄게. 야 너도 할 수 있어. 여사친 만들 수 있어. 나 나선욱인데 젠지들한테 내가 얼마나 핫한지 알지? 부러워? 내 성공 비결 알려줘.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살쪄도 핫한 남자 될 수 있어.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성공한 베텐너 알파메일이 된 두 남자가 인생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스페셜 코너 야 너도 할 수 있어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캐릭터를 씹어먹고 땡튜브를 접수한 연기 천재, 남들이 다 다이어트 할 때 살찌워서 성공한 묵직한 남자, MZ들, 젠지들의 슈퍼스타, 저 유희관이 아끼는 핫한 동생,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나선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어떠세요? 사실 저도 긴장하고 있는데 형도 긴장한 거 보니까 긴장이 풀려요. 제가. 아 그래요? 형을 보니까 긴장이 풀려요. 저는 몸에 네. 휴대폰을 넣고 온 줄 알았어요. 진동으로 하고 온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계속 약간 떨리는지. 아 그래요? 저희도 남심 저격 방송 유희관의 텐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가지고. 네. 제가 베텐 작가가 네. 작가님이 부르고 싶은 게스트가 있냐고 묻자마자 네. 제가 1순위로 추천한 게 나선욱 씨거든요. 진짜로? 네네. 어떠세요? 아니 신기하네요. 왜요? 아니 대표자의 그 많은 동생들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또 불러주신 거잖아요 형이. 네네. 왜 그러신 거죠?
사실 뭐 나선욱 씨만한 동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어, 말도 그럴싸하게 다들 하지만 네. 나선욱에게는 성대모사가 있어서. 아, 맞죠. 이왕 나오신 김에 그럼 하나 보여주고. 어떻게? 어떤 거? 어떻게? 라디오 나왔으니까 가볍게 네. 또 오늘 이렇게 자세가 네네. 딱 지금 성시경 씨 아, 예.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뚱 씨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희관이 형이랑 라디오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따 시간 나오면 노래 한 곡 해도 돼요? 아. 너의 모든 순대가 아 역시 제가 이렇게 이 나선욱 씨를 부른 네. 이유가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오래 전부터 이 베텐에서 나선욱 씨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네네. 계속 성사가 안 됐다고 하거든요. 아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뭔가 계속 겹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못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 뭐, 밥 먹는 시간이랑 겹쳤나요? 예, 그, 치팅데이 날이어가지고. 아. 이날은 방해받고 싶지 않은데. 네네. 아, 왜 그러시지? 너무 심하게 방해했네요. 네.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어요, 음식에. 아니, 그래서 제가 스페셜 DJ를 한다니까 한 걸음에 달려주고. 아, 요즘에 네. 시간이 많아요. 아, 시간이. 네. 아니, 또, 그동안 또 네. 베텐 출연을 거절한 건 혹시 이, 배성재, 배디가 불편해서. 아 전혀요. 저 엄청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오. 그냥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네. 너무 또 유머가 넘치셔가지고. 그래요? 저 보면 유머 넘치시지 않아요? 유머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진행하면서 네. 그렇게 이렇게 드립하시는 게 네. 와 이건 진짜 천재시다. 약간 그런 걸. 아닌가? 네, 저희 베텐너들은 다 알고 보장, 있습니다. 예, 억지 보장 안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베텐너들이 저희 두 사람의 인연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친하던지 나선욱 씨가 좀 설명해 주신다면. 아, 저희가 사실 그 웹예능 그 대표자라는 또 이제 프로에서 만나게 돼 가지고 각 지역별 이제 사실 대표자로 나온 건데 형이 또 서울이고 네네. 제가 또 충청도 대표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알게 돼서 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형이 사실 또 이제 밥을 좀 잘 사줘요. 맞아요. 형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뭐 팀끼리 회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오늘도 회식할래? 해가지고 형이 살게. 약간 이런 진짜 형. 진짜 형 같아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조만간 베텐도 제 돈으로 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돈 많으시면 머리 좀 어떻게? 아, 머리는 건들지 마세요. 아, 뭐, 기분 좋은 날. 예, 아 기분 좋은 예. 날입니까? 사실 나선욱 씨 하면 이 MZ들, 젠지들의 슈퍼스타잖아요. 네.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활동 열심히 하다가. 뭔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그 어떤 뭐랄까 그 MZ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빵 터지면서 이 킹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킹 받는 개그, 약간 열 받는 개그 뭐 이런 걸 좀 선호하는데 그거를 하게 됨으로써 뭔가 확실히 MZ들이 그 반응이 확실하더라고요. 막 열받는데 보게 되는 영상 있잖아요. 열받는데 보게 되는 나선욱 열받아 막 이러면서 그걸 노렸어요 제가. 아 저는 나선욱 씨 보면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네. 열받아 하면서 많이 보는군요. 그 본캐는 사랑스럽죠. 아 너무 사랑스럽죠. 네. 깨물어.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족발인 줄 알았어요. 먹을 뻔했네. 아 진짜로? 네. 구독자 이 127만 명의 땡튜브 별놈들 네. 꾸준히 제작 또 출연 중이시잖아요. 네네네. 다양한 부캐를 만드셨는데 몇 개만 좀 맛보기로 보여주시면 또 성시경 씨 보여주셨는데 네. 아 백종원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제 필살기가 백종원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진짜 제가 옆에서 네. 들으면 네. 너무 똑같아요. 네. 진짜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항상 시키잖아요. 아, 그 약간 새로운 거 보여드릴까요? 오, 좋죠. 아니, 왜냐면 백종원 선생님이 또 새로운 또 성대모사 제가 하나 찾았거든요. 아유, 저희 베텐너들이 처음으로 네. 보는 겁니까? 그 홍콩만점. 아, 점검을 하다가. 근데 백종원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해요? 그거 갑자기 궁금한데.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뭐 이랬는데 거기서 내가 또 성대모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못하겠더라고요. 그 포스에 눌려가지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엄청 좋아하세요. 보면서 막 웃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항상 이 핸드폰을 네. 쓰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네, 고프로인 척하려고. 어떠요? 이 음식 때깔 죽인다. 야 이거 빚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세니 이거 꼬집깔 중국산이죠?
이거 내가 국내에서 쓰기 쉽지 않은데? 이거를, 이거 남는 거 있어요? 이러면 다른 사람 장사 못하지.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근데 진짜 똑같아요. 백종원 선생님도 진짜 네. 똑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번에 홍콩만점 그거도 패러디 영상을 했는데 네. 거기서 좀 인정해 주셨어요. 얼굴은 안 비슷하지만 네. 목소리만큼은 네. 너가 1등이다. 그럼 오늘 이거 다 네. 없애고 성대모사만 하나 가는 거 어때요? 근데 이미 다 썼어요, 성대모사. 아, 다 썼어요. 네. 호동이 형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강호동 선배님? 네네네. 이거는 어디서 한 적 있어요? 아는 형님이서 한번 했어요. 아는 형님이서 혼났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저한테 하나도 안 비슷하다. 사실 이 별놈들도 굉장히 인기 있는데 최근 이 나선욱의 풀빌라라는 채널도 새로 만드셨던데. 네네. 여기는 어떤 콘텐츠가 올라갑니까? 사실 우결 컨셉으로 가가지고 뭔가 이 그 게스트랑 같이 호흡을 맞춘 토크쇼예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뭔가 고민인 게 우결 쪽으로 좀 더 가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 네네. 그 아예 진짜 완전히 토크쇼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잡아가고 있어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매 핫한 여성 스타 결혼한 그런 컨셉이잖아요. 네, 꿈만 같은. 그럼 여기서 이 자리에서 네. 네. 이 여성 이 여자 연예인 나와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섭외를 한번 해보죠. 네. 진짜 같이 이런 거 근데 해도 돼요? 여기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진짜로? 말하면 다 됩니다. 저는 이주은 씨. 치어리더요? 네. 이준 치어리도 너무 이쁘시죠. 아, 왜냐면 어쩌면 게스트로 또 나오셔가지고. 네. 이준 씨가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토크쇼에 많이 안 나오셨잖아요. 네네네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한번 네. 어떻게 한번 다리를 한번 놔드릴까요? 진짜요, 형님? 네, 기아 쪽에 한번 얘기를 해서. 근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냥 꿈 같은 그냥 희망이었습니다. 아, 꿈 같은 게 아니라 꿈을 꾼 것 같은데. 이미 상상을 펼친 것 같은데 어떤 요리를 해주고 어떻게 지금 컨텐츠를 만들까 하신 것 같은데. 나선욱의 풀빌라가 사실 꿈 같은 컨텐츠예요. 항상 매회에. 네. 정말 핫하신 게스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부부 컨셉을 좀 지키셔야 되니까 네. 꿈 같죠. 이지은 치어리더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고 저도 봤는데 너무 재밌기 때문에 우리 베텐나도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1월 방송 예정인 열혈 사제 2에서 네. 캐스팅 전극 배우가 되셨다고. 그냥 특별 출연이고요. 그냥 특별 출연. 네네네 특별 출연이고 그냥 제가. 드라마나 영화 이쪽에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부담감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열혈사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이에요? 그 MG조폭. 제가. 이거는 나선호 씨를 위해서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았어요. 이건 진짜 선호 씨가 그냥 재밌게 그냥 한번. 드라마도 경험해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저희 좀 맞춰주신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 초롱이 역할이라고 하시는데 네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초롱이보다는 사실 제가 먼저. 원조다. 제가 다 만든 건데. 구구대장. 네. 구구대장이 원조다 초롱이보다. 먼저 시작했잖아요. 지금 3, 4년 됐으니까. 그래서 촬영은 다 끝나셨어요? 아니요. 지금 한번 나왔어요. 한번 남았어요? 네. 그때 제가. 맞는 씬 나왔어요. 맞는 씬. 저 맞는 씬 잘할 수 있는데. 진짜.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가지고. 근데 드라마는 네. 많이 맞더라고요, 또. 또 컷, 이렇게 샷이 많으니까. 저도 드라마 나가봐서 알아요. 아, 저도 그 디즈니 플러스의 레이스라는 드라마 나갔었기 때문에. 제 상대역이 이현희 씨였어요. 진짜요? 네, 진짜로. 언제예요? 지금 그게 한 3, 4년 전 됐죠. 진짜 얼마 안 됐네. 네. 저도 드라마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역시 네. 슈퍼스타. 이거 그러면 뭐 어떻게 하죠? 여기 정리하고 돼 있길래. 뭐 말을 끊어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뭐였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역시 슈퍼스타.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끊는 그런 네. 느낌이잖아 여기서. 네, 만나봤고요. 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역시 네. 슈퍼스타. 그럼 뭐 이제 뭐. 그러면 기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네. 역시 슈퍼스타까지 하셨습니다. 11월에 나오니까. 다시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저도 열혈사제2
굉장히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대하마마도 나선욱 씨 인기도 네. 많아 주변에 여자 사람도 많아 연기도 잘해 돈도 많이 벌어 다 가진 남자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집도 네. 좋은 데 사시잖아요. 아, 네, 이사를 가셔가지고 아 이사를 오긴 왔는데 네. 아, 제 집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뭐 형 앞에서 제가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네. 좀 민망하잖아요. 어, 아니 뭐 저도 야구 선수로서 이 예능인으로서 네. 인기를 누리며 성공한 남자거든요. 네. 그런 저희들이 오늘의 코너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코너인지 네. 설명해 주시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코너는요. 그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던 우리 둘을 보면서 어? 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한 분들에게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라고 인생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전수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처세들이 고민되는 사연을 미리 받았고요. 과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저희처럼 성공남이 될 수 있을지 꿀팁을 한번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나선욱 씨와 저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코너가 아닌가. 여기 오늘 또 나선욱 씨가 잘하면 네. 네네네. 야너도 할 수 있어. 이 코너가 아 진짜요? 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고정으로. 제가 또 공감하고 네네. 서로 이렇게 또 티키타카 잘하면 그럼요. 오 네. 알겠습니다. 노려볼게요. 네 나선욱 씨는 아 내가 성공했구나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아, 제가 성공했구나. 어, 사실 그 기준을 잘 모르겠긴 한데 네. 저는 요즘에 저의 성공 기준은 어떤 거에 따르냐면 약간 좀 어르신들이 많이 알아봐 주세요. 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MZ 친구들한테는 많이 저를 알렸는데 사실 전체 연령 그 뭐냐 그 유튜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먹지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진짜 많은 분들 어르신 분들께서 너 몸 못 쓰는 놈이구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 보면 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사실 MZ들에게 이 나성욱 씨를 모르는 분들은 없지만 어르신들에게도 네. 나성욱 씨가 안다는 건 그만큼 또 요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여자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잖아요 저요 네. 네, 인기 많죠. 네. 어, 그, 저랑 막, 항상 촬영할 때면. 네네네. 뭐, DM 온다, 뭐, 이런 자랑. 이런 자랑들 했었잖아요. 아, 진짜. 네. 진짜 거짓말이라 진짜 많이 왔죠. 어, 얼마나 많은지 그럼 자랑을 좀 해주세요. 뭐, 하루에 그, 영상 올리면, 뭐, 그냥 500개, 막, 1000개씩 온 거예요. DM이? 네. 오. 그럼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세요? 아니, 근데 그게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딱. 그 사진 보고 싶은 것만 아 보고 싶 네. 보고 싶은 걸 글로 느끼나요 아니면 사진으로 느끼나요? 어 전 사진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볼 타이밍이 있어요. 사실 어. 영상을 올렸을 때 이제 팬분들이 네. 좀 영상 뭐 오늘 거 재밌었다고 하면서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네. 공유하면서 네네. 간혹 그냥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 특별하다 프로필이. 그럼 뭐 답장한 적 있습니까? 고맙다. 어, 고마워. 뭐 생일 축하해. 아니, 그러니까 생일이신 분들이 또 연락 와요. 어. 나 생일에 생일 축하해줘. 그런 거 해줘요. 어. 생일 축하해. 어, 그런 것들 많이 오더라고요. 네. 네. 저는 요즘에 그리고 뭐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는 DM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많이 와요. 어, 예. 네. 진짜. 네.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네. 어, 잠깐만 나선욱 팬 골라서 봐.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오늘 아, 여기 나오는 거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절대 후회. 아니 팬을 저 어떻게 골라요 제가.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나선욱 씨 하면은 굉장히 또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네네. 이 재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저희에서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했고. 아. 네. 그리고 뭐 네. 저랑 촬영할 때도 형님 저 이사 갑니다. 형님, 에이! 형님 저 차 샀어요. 에이, 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카니발. 아, 아 카니발. 오, 연예인의 상징. 제가 원래는 차를 네. 네. 12년씩 그 12만 키로 K5를 타고 다녔어요. 원래는 네네네. 컨셉도 중요하고 네. 뭔가 이제 운전도 또 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네. K5 타고 이렇게 스케줄 이동하기가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가지고 네. 카니발을 한 거고 네. 재산은 사실 네. 아 당연히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아, 그렇죠. 저 스스로도 느껴요. 와 정말 바쁘게 생활했다. 네. 그래서 그에 해서 좀 벌긴 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번 연도였죠. 아, 네. 앞으로 계속해서 네. 또 많이 버시길 바라겠고요. 형도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아,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한번 만나볼까요? 나선욱 씨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9페이지고요. 네. 네. 저도 라디오가 오늘 또 처음이어가지고 네네.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익명 군님이 보내주신 네. 사연 한번 이 사연 읽어볼까요? 네. 자, 부장님이 엄청난 애주가셔서 그런지 술 잘 마시는 팀원들을 특별히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술이 안 받는 체질이라 술자리에 가도 음료수만 마시거든요. 부장님이 절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술자리를 좋아하는 부장님께 술을 못 마시는 제가 사랑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또 사연이 왔네요. 네. 술을 저희는 다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아, 술 너무 좋아하죠. 이런 자리가 있으면 엄청 사랑을 받을 텐데. 아, 근데 사실 꼭 그 술자리에 술을 안 드시고 네.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 형도 그렇고. 어, 술을 못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등치는 나성 씨보다 더 큰데. 그렇죠. 거의 흑금인데. 네. 술을 못 먹는데 그게 진짜 힘들다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 술자리가. 근데 술 안 먹는다고 해서 또 이 자리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괜히 뭔가 빠지게 되면은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아, 맞아요. 뭔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술자리에서 정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네. 좀 마음이 편해지고 네. 뭐 그런 자리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하, 근데 이제 또 술을 못 드신다고 하니. 근데 저는 그래도 이분이 꾸준히 그래도 회식에 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술 안 네. 먹고 좀 사랑받는 방법 나선욱 씨가 좀 알려주시죠. 돈을 좀 써야죠. 아, 술을 안 먹는데? 네. 근데 만약에 음식을 안 먹었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 네. 그 음식에는 돈이 네. 어차피 회사 카드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 부장님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술을 억지로 먹으면서 부장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네. 그 회식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좀 그래도 제 친구 노력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아, 부장님이 저를 싫어해도 이분들이 이렇게 실드 쳐주면 알아서 이렇게 조금 저를 이쁘게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음 회식 때는 그럼 개인기를 하나 준비해가고 개인기나 네. 가벼운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컨디션 젤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거 말하시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유튜브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러면 디션 젤리라고 해야 돼요? 디션 젤리. 아, 오디션 젤리. 오디션 젤리. 네, 네. 그런 거. 네. 아니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형, 저 불러서 방송사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조마조마해요. 다음 촬영 때 정장 입고 오라고 하는지 아닌지 저도 네. 걱정이 되는데. 젤리 있고 숙취해소제.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좋잖아요. 아, 아이스크림. 그런 게 사실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정도 또 노력을 하시면.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여기에 또 되지 않을까. 네. 네. 좋은 꿀팁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잘 사연이 잘 저희가 드린 네. 팁이 잘 좀 마음에 와닿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2928님께서 네. 남중 남고 나와서 여사친이 한 명도 없는데요. 알바를 통해서 여사친을 만들고 싶어요. 일단 무슨 알바를 하면 좋을까요? 서빙, 영화관, 놀이동산도 여사친 사귀거나 썸 타기 좋다는데 여사친 많은 두 분께 비법을 듣고 싶습니다. 와, 진짜. 아니, 나선욱 씨는 네. 남중 남고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 아니에요. 오. 남녀고. 네. 남 고등학교를. 네네. 오, 부럽네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여자인 친구들한테 말도 못 걸었던 것 같아요.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그때 좀 여드름이 많이 났었어요. 여드름이. 네. 아니 근데 그때는 굉장히 또 마르셨고 잘생겼을 때잖아요. 전성기 때. 근데 또 그때 또 피부가 안 좋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더 소외되고 약간 자신감이 없었구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오. 네. 근데 지금 많이 분석하신 것 같아요. 뭐 영화관, 놀이동산을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화관, 놀이동산에서 일하면서 여자친구 못 사귀면 진짜 바보다. 오. 아니 근데 영화관이랑 네. 놀이동산에서 거의 커플들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 알바로 일하러. 아, 그러니까 알바로 네. 가는데 거의 네. 커플들이 많이 가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성분들끼리 오는 게 드문데 네. 어떻게 여사친을 만들 수가 있죠? 일하는 사람을 꼬시려고 하는 것보다 아니 놀러 온 사람을 꼬시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을 꼬시는 게 더 쉽죠. 오~ 네, 자연스럽게 또 다가갈 수 있고 티가 안 나니까 오히려 네네.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자연스러워. 너무 부담스럽게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화관이나 놀이동산에서 힘든 일 하고 있으면 네. 가서 도와주고. 그쵸. 네, 뭔가 챙겨주고. 네. 약간 그러면서 뭔가 여사친을 만들 수 있는. 오, 좋은데요, 이거? 어, 저는 진짜 영화관이나 놀이동산 알바 진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남중남고 나왔으면 일단은 이렇게 꼬시는 방법, 내가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나성 씨는 만약에 세 군데서 알바를 하신다면 네. 어디서 하고 싶으세요? 저는 놀이동산. 놀이동산? 네. 왜냐면 약간 분위기 자체가 아까 말했다시피 막 커플들도 많이 오고 그 좀 여성분들도 좀 그런 연애하고 싶다라는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아니 나성 씨 보면은 놀이동산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네. 왜요? 왜요? 아니 그 푸바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놀이동산이라 정말 안 어울리는 게 네. 몸무게 때문에 다 못 타요. 네, 웬만한 거는. 몸무게 때문에? 네. 안전박 안 내려가고. 고소공포증 있는 거 아니고? 그것도 있고. 그럴 때 딱 손을 여사친이 네. 잡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럴 때면 좀 매력 어필 되나요? 아 근데 손에 땀이 너무 흥건하면 너무 싫어하죠. 더운 날. 네. 네. 그럼 큰일 나죠. 네. 여사친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서빙이나 영화관, 놀이동산에서 알바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잘하시는데요? 괜찮아요?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역시 선우기를, 선우가 잘하네. 저 뭐 한 것도 없네. 이제 몇 개 남았어, 성대모사. 장훈이 형 성대모사를. 누구? 장훈이 형. 어떤 장훈? 서장훈 형. 오, 장훈이 형 원래 연습했었어요 먹집 할 때. 근데 맨날 안 되죠. 예, 막 약간 이런 거 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장훈이 형 되게 냉정하게 말할 텐데. 그렇죠. 근데 장훈이 형님이 항상 그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천천히 말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야, 야 안 된다니까. 이거 맞네. 네 맞습니다. 요거 하고 계속 사연 보겠습니다. 3번부터. 네. 사연 이거 다 이렇게 다 하지 못하셨는데 네네. 뭐 짧게 네네네 하시면 시간 되는 데까지. 약속 있어? 아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진짜 뭔가 방송을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해결을 해주고 싶은데 해결을?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은데 도움이 안 되는 말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오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럼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 되잖아. 그냥 이뭐 어떻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줘요. 여자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 너 인기 많으니까 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었던 게 아 이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저는 사실 방송연예과 나왔으니까 그때 조금 자신감이 얻었거든요. 그때 그 누구 만났어? 자연스럽게 계속 다 같이 뭔가 하는 그런 연기도 있고 그런 또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뭐 그런 과제를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을 좀 얻었는데 그런 계기가 좀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해결해주는 곳이 아니라 매기는 곳이라고 그건 또 제가 잘할 수 있는데 그럼 매겨봐 매기는 걸로 좀 바꿔볼까요? 맨날 네가 먹지만 말고 좀 남도 매겨 그러니까 좀 나눠먹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그만 매겨 네 2부 시작했습니다 유희관의 텐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저는 파리올림픽 중계로 출장간 배디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스페셜 DJ 전 야구인 현 예능인 유희관입니다 옆에는 유희관이 아끼는 동생 부캐부자 연기 재능러 나선옥 씨 나와 계시고요 성공한 남자 저희 두 남자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행동 지침을 조언해드리는 야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처세술을 전수해드리는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연 계속 소개해볼까요? 네 3697님이 결혼 12년차 남자입니다. 제가 심한 짓을 했는데요.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될까요? 두 분은 화난 여친의 마음을 금방 풀어주는 법 그런 건 모르실까요? 이렇게 또 사연을 와 생일을 깜빡하셨대요. 어떻게 이거를 깜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생일을 네. 카카오톡 안 하세요?
아,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깨톡, 깨톡. 문자 안 하세요, 문자? 문자 하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일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거의. 생일을, 아. 네, 이 사연은 저희 대법관 사연에 네. 왔으면 바로 구속이에요. 네.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는 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12년 차시면 그냥 이제 거의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고 네. 사실 본인의 생일보다도 아내의 생일을 더 챙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그쵸. 어떻게 좀 만회해야 될까요? 돈을 쓰셔야죠. 예. 돈을 좀 엄청난 이벤트를 좀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나성 씨는 뭐 이런 여자친구 때문에 이런 이벤트까지 해봤다. 저는 제가 그 제가 한참 연애에 좀 잘 좀 지식이 없었을 때 좀 네. 정말 순수했을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돈을 저금을 만 원씩 하면서 그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어요. 다섯 글자씩. 그 뭐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벤트적으로. 그래서 통장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딱 찍었을 때 그 글이 다섯 글자씩 해가지고 편지가 되는. 선수시네. 네?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고, 아, 그런 선물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또 걸 사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그 전에 헤어져가지고. 어떻게, 그럼 그 통장 잔액은 빠져나갔었나요? 제가 썼죠. 아. 먹는 데 썼죠. 네. 아니, 연애할 때 이만큼 잘못했던 적도 있어요, 그럼? 연애할 때? 네. 저는 딱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술 먹고 진짜 인생에서 딱 한 번 필름이 끊긴 적 있어요. 제가 술을 좀 잘 먹긴 한데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막 섞어 먹었어요. 섞어 먹었는데 얘기해도 되나? 왜요? 길바닥 아직 그분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창피하니까 제가 길바닥에 누워서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는데 네. 배를 까고 이렇게 잤대요. 진짜로? 배를 이렇게 까고. 진짜 침대에서. 아, 근데 진짜 나선욱 씨는 잘 때도 네. 그렇게 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지 않아요? 그쵸. 아, 습관이에요. 제가 이렇게 팔을 올려서 자는 게 습관인데, 배를 이렇게 까고. 다행히 그때 튼 살은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 그 경찰 선생님께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네네. 빨리 와라.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이제 데리고 갔었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였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네. 경찰서에 신고가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동물원에서 지금 곰이 탈출했다. 곰이 탈출해서 지금 도로에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때 그럼 여자친구의 마음을 좀 어떻게 달래줬었어요? 아, 한 이틀 정도. 이틀. 그걸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이었다. 정말 앞으로 이런 실수 절대 안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술자리를 갈 때도 뭔가 더 열심히 연락을 하겠다. 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술을 파이팅 넘치게 막 계속 먹다 보면 연락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좀 더. 연락을 더. 잘하겠다. 아, 잘하겠다. 네. 배도 안 까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저는 사실 이분은 하루아침에 화가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쵸. 본인 생일에 남편이 어떤 선물을 줄지 기대를 하고 어떤 그쵸. 이벤트를 할지 기대를 할 텐데 오히려 저는 좀 시간을 두고 네. 사과를 해야 된다. 아, 그렇죠. 이게 바로 사과를 하면 그 사과하는 모습도 저는 아내분 입장에서는 별로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네. 저는 돈도 뭐 선물도 중요하지만 일단 네. 처음에는 약간 진심 어린 행동과 네. 약간 편지로서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큰 거 약간 정말 큰 돈을 들여서 큰 제 배처럼 네. 큰 선물을 큰 선물 네. 네. 그런 정말 여성 아내분들이 좋아할 만한 뭐 신상 백이라든지 뭐 신발 구두 이런 거를 사서 딱 한 방에 또 주시면 좀 기분이 네. 좀 풀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이건 진짜 제가 봐도 그리고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편지로서 네.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뒤 네. 하나하나씩 이벤트를 한 거죠. 뭐 미역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했던 거 12년 동안 사실 한 번도 안 해보셨던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할 거를 한 번에 다 몰아서 해주는 거죠. 아, 네. 그것도 좋죠. 네. 그렇게 된다면 좀 아내분 입장에서도 좀 네.
기분이 풀리지 않으실까. 네. 네. 사실 이렇게 남편이 고생하는데 화를 안 푸는 아내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웃으세요? 네. 또 먹을 거 생각했어요? 끝나고 뭐 먹지? 아니, 이제 생각했어요? 아니, 댓글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 댓글들이. 올라오는 게. 네. 알겠습니다. 수표에 편지 쓰면 용서해 줄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아, 수표에? 네. 오. 아니, 베테너들이 네. 생각이 정말 기발하세요. 그니까요. 예.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두발기신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은 미용실이나 샵에 가서 머리할 때요. 완성된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시나요? 전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싫다는 티를 못 냅니다. 괜히 커트 비용만 날린 것 같아 집에 갈 때 기분이 너무 별로예요. 이런 상황에서 적당히 머리 AS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머리 너무 잘 됐다 하는 미용사분 말을 들으면 더 입이 안 떨어집니다. 아, 예. 또 이제 두발 전문 상담가 우리 희관이 형이 좀 두발 참 예. 미용실 가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잘라달라는 말도 못하겠고 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듬어 주세요 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맨날 늘. 아, 늘.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 MBTI가 아이세요? 아니요. 그럼요. ENFP입니다. 아, ENFP. 네. 근데도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혈액형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A형? B형. 아, B형이에요? 응. 근데 왜 말을 못 해? 제가 머리에 콤플렉스가 있어요. 아, M자 머리... 탈모예요, M자 탈모. 형 앞에서 탈모 얘기. 건방지게. 아,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왜 내 머리를 먹어서. 아, 저는 형이 일부러 이 머리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하신 거 같아요. 아니, 저도 약간 유전적으로 네. 네, 탈모가 좀 있고. 사실 저는 머리를 이제 뭐, 이제 커트할 때는 그러지 않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스타일링 할 때 약간 좀 아. 예민한 편이라서,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왜 웃으세요?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여기서도 또 새로운 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진짜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제가 그게?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고, 네, 뭔가 이제 약간 좀 멋있어 보이고, 네, 약간 엣지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잘 된 머리야 이거. 아 오늘 굉장히 만족하시죠? 마음에 들어 이 머리. 네. 늘 똑같은데. 늘 똑같죠. 네.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요. 아, 그건 또 형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아 네. 사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사연 머리 네. 아 이거 머리 좀 친한 친구가 하는 미용실 추천받아가지고 가는 건 어떤가 친구랑 같이 아 친구랑 같이 네. 근데 사실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머리가 네. 굉장히 민감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미용실이랑 샵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했던 네.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항상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분이 다른 샵을 가도 꼭 따라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머리가 정말 남성분들도 그렇고 네. 여성분들도 그렇고 머리가 얼굴의 반이다. 그렇죠. 약간 남자는 머리빨이다. 이런 머리빨 얘기에. 엄청 있죠. 예. 저도 완전 머리빨이거든요. 머리 빠진 거 아니고요? 어근 뭐라. 네? 아니 근데 진짜 미용실을 가면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형 어떤 적이 있냐면 그 이제 샴푸하러 갔는데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물 온도 괜찮으세요 했는데 물이 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괜찮아요. 하고 머리 감은 적 있어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어디서 삶는 냄새 안 나요? 돼지고기.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네. 자기 손에 아 뜨거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괜찮으세요, 고객님? 이런 거. 아니, 근데 대부분 그 머리 하기 전에 네. 본인이 이렇게 손에 하면서 온도를 체크하지 않나?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베테랑이시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얼마 안 된 네, 스텝이었구나.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저는 진짜 말을 너무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작아져요, 거기 미용실만 가면. 아니, 여기 어떤 분께서 네. 사실상 수비들을 진짜. 네. 수비들을 실천했다. 어쩐지 그 샴푸를 네. 보통 손에 짜서 했는데 네. 이렇게 짜더라고요. 후추, 아, 후추 간을 이렇게 하시는 샴푸 이렇게 땀을 이렇게 산 거 아니야? 아, 나도 웃겨가지고 통후추를 해가지고 눈물이 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 저도 A형이고 네. 이런 거 잘 말 못해요. 만약에 이런 음식을 제가 원하는 걸 시켰는데 다른 음식이 나오죠? 네. 저는 바꿔달라고 말 못해요. 그냥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맞아, 저는 맞아. 표정으로 약간 티를 내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약간 표정이 굳는 네,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러면 물어봐요. 마음에 안 드세요? 뭐 어디 뭐
불편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떤 좀 방법을 좀 드려야 될까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친구들이랑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미용실 가면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들 있어요. 머리에 좀 이렇게 좀 잘 꾸미는 친구들 꼭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그리고 친구들 가면 옆에 자리 비면은 앉아서 얘기해주면서. 맞아, 맞아. 이거 조언 같은 거 해주잖아요. 어떻게 네.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 잠시만.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아, 우리 베텐너들은. 그럴 네. 수 있습니다. 아, 1인 샵도 있어요, 요즘. 예? 1인 미용실. 아, 1인 미용실. 1인 샵에 가면, 네. 그래도 그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네. 좀 편안하니까, 네.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그런 데도 네. 한번 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바버샵? 예, 네, 그런 데도 있고. 사실 본인의 스타일을 원하는,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네. 저는 그래도 말하는 게 낫지 않나. 그게 네. 더 부담스럽대. 그냥 기르세요, 머리 좀. 계속 머리 기르시는 게. 아, 머리를 길러라. 네. 이참에 한번 장발로. 네. 자르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한번 머리를 길러보는 건 어떨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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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은. 형, 왜요? 아, 형 길를 수 있어요, 머리? 아니요, 못 길러요. 아, 그쵸. 네. 정리 안 되죠. 그럼. 이게 최대치예요. 아, 진짜? 네. 그 선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선이. 네. 네.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선욱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각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변에서 알아주는 몸치입니다. 저도 클럽에 가보고 싶은데 춤을 너무 못 춰서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몸치지만 있어 보이게 리듬 타는 법, 클럽에서 기죽지 않고 즐기는 법, 이런 꿀팁은 없을까요? 아, 사실 이 몸치, 음치, 네. 박치. 네. 이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진짜... 와, 사연들이 네. 와, 너무 와닿는다. 다 저인 것 같아요. 저희요? 저. 아, 저인 것 같아요. 아, 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클럽을 가고 싶고 완전 시골 출신인데. 클럽이요? 예. 네. 아니, 그 입장 돼요? 예? 네? 아, 형 그래도 아니, 머리 사연은 아까 끝났잖아요. 아는 형님이 이렇게 블루 클럽 말고요. 네, 파란 클럽 말고 가스클럽 말고. 아, 가스클럽 말고. 아니, 근데 진짜 클럽 가서 저도 약간 좀 이렇게 뭐 리듬 이렇게 타면서. 오, 잘 타는데? 이렇게 놀고 싶은데 네. 뭔가 다 날 보고 있을 것 같고 뭔가 어색하고 춤이 뭐 이렇게 해도. 그래서 저는 그냥 저만의 스킬이에요. 뭐 일단 뭐 음료를 들 수 있어. 아니, 술을 들 수 있어. 들죠. 꼭 이게 네, 들 수 있잖아요. 안 마셔도 꼭 들어요. 멋있게 폼 잡으려고. 그러면 네. 이러면서 네. 그냥 목만 들어요, 목만. 목만? 너 마시려고 내미는 거 아니야? 아니, 과하게 하면 안 돼. 아, 과하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냥 목만. 이런 가볍게. 거는 어디서 쳐요? 아니, 옛날 그. 아니, 노래 8090 텐션감 있으면. 아, 텐션감. 그런 거 한번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목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들면, 네. 그냥 반응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목을 안 흔들어주는 순간,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실 클럽에서는 네. 그렇게 큰 동작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뭐 클럽을 갔을 때 사실 저도 뭐 춤추는 거 좋아하고 네. 뭐 큰 동작으로 추지만 클럽에서는 약간 가볍게 네. 한 손은 주머니 넣고 네. 한 손만 들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머니 넣고 이렇게 탁탁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로봇춤 아니에요 이거? 네? 로봇춤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리듬 타면 그냥 괜찮은 거. 그 리듬 본인의 리듬에 맡기면 네.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오랑캐 댄스를 삐끼삐끼. 요즘 삐끼삐끼도 또 인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목 흔드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깨가면서. 근데 다음 날 담이 걸리면 어떡하지? 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춤을 진짜 좋아하는데 걔는 네. 이렇게 줘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흔들어. 아, 이거 한때 또 유행했잖아요. 막 네. 이거. 네. 네. 그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모든 노래에 이것만 줘요. 근데 다음 날 이러고 왔어요. 야, 선우가! 야, 너 왜 그래? 아, 너 어제 춤 너무 많이 배쳤어. 목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로? 예. 어. 아, 진짜 제 그 별놈들 황희심 친구가 네. 같이 한번 놀러 가면 그랬어요, 꼭. 사실 뭐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저는 그냥 어차피 놀러 가신 거기 때문에 리듬에 맞춰가지고 그냥 신나게 본인 스타일대로 춤을 추는 게 어떨까. 그리고 딱 하나 주고 싶어요. 친한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세요. 왜 자꾸 친구랑 가는 거예요? 네? 어디든 왜 다 친구랑 가? 아니 이게 친구가 없다고 베텐너들은. 아, 그래요? 어. 아니 왜 없어 친구들이?
제가 친구 대드릴게요. 아, 같이 아니, 갈 거예요? 어, 같이 한번 가시죠. 저도 목 한번 흔들러. 아니, 왜냐면, 네. 이게 클럽이나 옛날 이런 데를 좀, 뭐랄까, 막 안 친한 사이끼리 가잖아요? 더 그렇고, 완전 찐친들이죠. 근데 클럽을 친한 사람끼리 가지, 안 친한 사람끼리 어떻게 가요? 그런 때 있어요. 또. 어, 있어. 안 친하게 간 적이 있었어요. 어. 그러면 좀 민망하고, 찐친구들. 어. 찐친구들이랑 가면, 네. 재밌어요. 아, 어. 다 친구가 없대. 어? 대성재 텐 보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아니 그럼 안 되지. 아니, 친구 만들고 싶다. 아 친구 만들고 싶다. 이 사연은 또 제가 해결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보고 나가야지. 네. 어, 이거 듣고 나가야지. 이건 또 볼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친구랑 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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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랑 다 같이. 네. 여러 명이서. 알겠습니다. 나성욱 씨가 계속 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사연 원앤올리님께서. 형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되게 깍듯한 후배인데요. 예의를 지킨다고 선배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능글맞고 선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대답도 잘하는 제 친구가 형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형들은 대체 어떤 동생들을 좋아하는 건가요? 아, 자기는 굉장히 예의 있고 네네. 약간 착한 도덕적인 친구인데 네. 좀 더 이렇게 능글맞는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동생들이 더 인기가 많으니까 이거는 네. 약간 케바케 같은데 약간 예의 있는 친구가 더 좋을 때도 있는 것 같고 네. 약간 능글맞는 친구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선수 생활할 때 네. 후배들을 보면은 네. 정말 착하고 예의 있는 후배를 좋아할 때도 있고 네. 근데 너무 그런 후배들은 너무 깍듯하니까 약간 재미없기 때문에 맞아, 정말 맞아. 편안하게 정말 선배인데도 다가와주고 네, 말 걸어주고 약간 이제 베테랑 되면 네. 사실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네. 후배들은 선배랑 약간 좀 말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래들하고 놀고 저는 이제 거의 이제 고참 때는 밥도 약간 혼자 먹고 그랬어요. 밥 아, 먹어주는 네, 불편하잖아요. 사실 아니 대선배랑 약간 밥 먹으면 불편하니까 맞아요. 약간 저도 그럴 수 있네요. 형이랑 밥 먹을 때 아, 계산했잖아. 그래서 좋았어. 어, 네. 아 계산 안 했으면 안 왔네. 네. 불편, 더 불편하죠. 어, 그러면은 약간 네. 이 형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그 저는 형들한테 사랑받는 방법 딱 하나예요. 제가 태권도 다닐 때 형들한테 굉장히 이쁨을 받았거든요. 태권도를 이거... 다녔어요? 뭐 했어요? 부모님께서 네. 너 운동 좀 해라. 어... 이러면 안 돼. 해가지고 네. 태권도를 이렇게 배우라고 했었는데 네. 거기에 또 형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근데 그때 뭐냐면 아 무제한급 아니에요. 태권도 무제한급 아니에요. 어, 네. 거기서 어떻게 좀 이쁨을 받았냐면 일단은 선을 지키되 선을 지켜서 착한 동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요. 그 다음에 능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좀 더 형들이랑 일단 제 착한 애야 본래 원래 착한 애잖아. 근데 제가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섞어야 된다. 예? 아니에요? 약간 여우라고 할 수도 있고 가면이었네. 약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약간 능구렁이 스타일로. 예. 근데 저도 약간 예의 뭐 예의도 있지만 예의 있는 후배보다는 저도 선배들한테 약간 능글맞게 하는 약간 아유 왜 그러세요? 막 약간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형도요. 약간 근데 이분이 예의를 지키는 분인데 네. 과연 능글맞게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거 어려울 텐데 이게 이 성향이라는 걸 한순간에 네.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의 있는 친구가 네. 갑자기 능글로 가면 네. 어떻게 되냐면 네. 선을 넘어요. 진짜로 어. 그거를 자유롭게 못하는 친구들은 네. 사실 선을 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능글맞게 해도 그 선을 딱 지킬 줄 아는 후배이기 때문에 네. 입을 막 받는 거거든요. 형 오늘 머리 어디서 했어요? 아 별로다. 어 별론데. 어허.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아 형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하면서 얼굴을 찍지 않고 형 머리를 이렇게 찍어.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요. 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저는. 예의 있는 친구는. 그냥 예의 있는 친구는 예의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의 있다고 해서 이 형들이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뭐. 형들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가다 보면은 네. 네, 사랑을 받지 않을까. 길게 가면 사실 예의 있는 친구가 더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네. 네. 능글은 한번 선 넘을 거예요. 언젠가 한번 네. 한번 맞을 거예요. 혼나고 안 보는 네.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죠. 한번 혼나고 나서 어색해질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본인의 스타일대로 편안하게 예. 네. 계속 예의 지키시면서 좋은 관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뚱션이스타.
제가 읽을까요? 네, 딱 어울리잖아요. 권인이.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뚱션이스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뚱뚱한 사람이 적당히 날씬해 보이게 옷 잘 입는 법은 없을까요? 제가 복부 비만이라 뭘 입어도 별로입니다. 배를 가릴 만한 아이템으로 뭐가 있을까요? 땡스타그램 보면 선웅님 평소 패션이 좋아 보이던데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희 유이간의 텐에 사연을 보내주셨나요? 제가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저 나선욱 씨 사요? 저희 형이에요. 아, 네. 자기 사연 아닌 척 하려고 선웅님 약간 이렇게 이름을 든 것 같은데. 네. 사실 어떻게 옷을 평상시에 코디를 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100kg 이상 체구에서 나름 옷을 그래도 열심히 입어보려고 한다라는 친구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두운 색깔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약간 어두운 블랙 계열. 네, 그쪽으로 네. 가야 좀 날씬해 보이고 저는 지금 25kg가 빠져서 네, 이런 스타일도 나름 소화를 한 거거든요. 빠진 거예요? 예? 지금 25kg 빠진 거예요. 아 근데 살이 많이 빠졌어요. 배가 많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이게 배가 나왔을 때는 옷이 약간 나가서 쭈글쭈글해졌는데 크롭티로 네? 됐어. 크롭티. 크롭티요? 네, 아닌가 이게 살이 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티셔츠들이 앞에만 이렇게 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욱이 형 크롭티 어디서 사요? 맨날 그렇게 댓글 달더라고. 근데 예 네,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살찐 사람이 어떻게 배 안 나오게 입어요? 근데 저희 같은 네. 경우에는 약간 블랙 계열, 예 네. 네,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맞아요. 저는 약간 옷을 좀 크게 입는 스타일이에요. 네, 딱 달라붙는 옷을 잘 안 입어요. 네, 약간 오버핏으로 많이 입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좀 배가 안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옷을 좀 평소보다 크게 입는 건 어떠실까? 오버핏으로? 네네. 근데 진짜 옷 스타일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핏을 어떻게 빼냐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핏을 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살을 빼야 되나요? 살을 빼야죠. 적정 솔직히 10kg만 빼도 네. 진짜 좀 나아요. 저 지금 살 빼는데 자신감이 붙어요. 요즘 옷을 계속 봐요. 옛날엔 신발만 봤는데. 신발만? 네. 아니면 그런 거 있어요. 좀 보정옷이 있어요. 보정옷. 보정옷? 네. 티셔츠나 이런 거 입을 때. 약간 딱 잡아주는 네, 몸을. 딱 몸을 좀 잡아주는. 약간 그럼 숨쉬기 힘들지 않아요? 그거는 본인이 어차피 배 가리고 싶다는데. 그 정도는 감안해야죠. 네. 그런 거 입고 티셔츠를 입으면 좀 더 슬림해 보이는 보정 속옷 뭐 이런 거. 사실 저도 이 사연이 이해가 되는 게 네. 제가 저는 지금 뭐 살이 빠진 상태지만 네. 한창 쪘을 때는 저도 90 중반까지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쇼핑을 하러 가면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시면 오히려 더 원하는 옷을 많이 입을 수 있고 사실 옷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옷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좀 살을 빼시는 건 어떨지. 맞아요. 건강을 네. 생각하셔서 살 빼면 네.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네. 패션에는 사실 뭐 머리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네. 형 패션 나름대로 자기가 잘 입는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완전 패셔니스타죠. 진짜로요? 네.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러시죠? 저한테 딱 맞는 그냥 코디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고양종 느낌으로. 오늘 베어버릴까요? 네. 그냥, 살을 좀 네. 빼시는 게 네. 네, 본인이 또 좋은 옷을 또 네, 코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수 원샷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야구선수 중에는 외국분들도 있잖아요. 희가님은 영어를 잘하는 편이신가요? 프리토킹 가능한가요? 아님 영어는 못해도 그냥 바디랭귀지랑 기세로 밀고 나가나요? 전 영어학원에서 시험 채점하는 보조교사로 알바 중인데 가끔 외국인 선생님들이 말을 걸면 쫄아버립니다. 영어는 못해도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영어를 이거 진짜 힘들어. No. 사실 네. 이제 해외 여행 나가면 네. 사실 자신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네.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만 가요. 근데 저도 이제 뭐 해외 전지훈련 가고 그러면 네. 일단 공항에서부터 긴장이 돼요. 그렇죠. 네. 이미그레이션 할 때부터 네네네. 약간 이제 그냥 통과해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을 건다든지 질문을 네. 하면 네. 그냥
예스. 그냥 웃는 얼굴을 하라 그러잖아요. 예. 어. 네. 근데 야. 뭐 거기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만약에 거기서 뭐 불법 무기를 소지하셨나요? 그랬는데 예스. 약간 이러거나 뭐 위험한 행동을 합니까? 예스. 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Of course.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긴장되기 마련인데 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영어 때문에 곤란했던. 아, 근데 저도 진짜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네.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곤란한 경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영어가 나오면 그냥 막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네. 아, 도망가고 싶고. 계속 좀 숨으시면 돼요. 좀 더. 숨다 보면 어디까지 숨어요? 계속 숨다 보면 네. 내 자신이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숨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어, 오늘 근데 또 저희 사연 네. 코너 제목이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약간 공교롭게. 네. 네, 할 수 있잖아요. 야, 너도 숨을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좀 더 숨다가. 네. 아, 진짜 내가 이거 숨고 도망가는 걸 그만하고 싶다. 그때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자극이 된 거니까. 네네네. 네, 네. 그때 공부하시는 거 나쁘지 않고. 네. 저는 영어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프로에 있으면서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어 그랬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막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얘기해? 그냥 뭐 알아듣고 네. 사실 이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손에 물집이 많이 생겨요. 네. 공을 던지면. 네. 근데 물집을 사실 영어로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리퍼트 형, 아. 퍼트 형한테 네. 이 물집이 생겼을 때, 어? Water house? 워터 하우스 하면 물집. 아, 어, 근데, 어. 한국말 같다. 어, 워터 하우스? 그러면은. 쏙 들어오는데? 알아듣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냥 맞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어, 너무 어. 좋다. 네. 그러니까 형 말대로 그냥 네. 자신감 있게 자신감. 내가 아는 단어를 활용해서 네네.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 네네. 어, 어 좋은데요? 그럼 영어는 자신감이에요. 네. 네. 그럼 오히려 주눅 들고 약간 이렇게 못하는 게 더 보기 안 좋아 보이지. 틀려도 네. 사실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뭐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처럼 근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아는 단어를 활용해서 형 그냥 지금 물집처럼 거침없이 항상 그리고 해외 갈 때는 인사를 배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미안합니다. 요것만 사실 세 개만 알아도 통하거든요. 아니면 뭐 미드나 네. 뭐 이런 걸 좀 많이 보시면 네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미드. 네. 근데 자막만 보면요. 그럼 도움이 안 되겠죠. 어, 네. 네. 아, 요즘은 근데 핸드폰으로도 바로바로 어. 바로 되시는 거 알잖아요. 아, 이게 말하면 바로 통역되는 거. 핸드폰을 어. 바로 번역을 해줘요. 어.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더 공부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네. 이렇게 본인이 쓰다 보면은 맞아. 그게 또 입에 익숙하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아는 단어들은 네. 말하시면은 그거 자기 단어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도 엄마가 하루에 하나씩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 1년이면 365개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네. 엄마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어를 그렇죠. 못하는 이 수준에 와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게 영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나선욱 씨가 넘버원 판테님 네. 네. 사연을 읽어주세요. 아, 넘버원 판테님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분위기가 쌓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마음먹고 한 개그에 아무도 안 웃어줄 때 우울하고 위축됩니다. 개그 센스를 기르는 비법은 뭔가요? 두 분은 주위 사람들을 늘 빵빵 터뜨릴 것 같은데 제발 그 입담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네. 이거는 뭐 나선옥 씨가 네. 잘 알려주시겠네요. 다시 태어나세요. 이 개그 감은요. 어, 이게 어떻게 뭐... 될까? 과연 알려준다고 해서 될까? 센스죠, 센스. 네, 이거는 그냥 타고나야죠. 저는 개그는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연기는 배울 수 있어요. 연기는. 근데 개그적인 감각, 그 호흡,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기 때, 6살, 7살 때부터 웃겼어요. 그럼 항상 네. 반에서 인기가 많았겠네요. 늘 인기가 있었죠. 오락부장 뭐 이런 거 항상 네. 있었네요. 오락부장하고 맨날 뭐, 친구들이 노래 부르고 댄스 할 때 저는 그냥 개그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진짜 힘든 부분인데 네.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뭐 좀 싸해지는 분위기가 된다 했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쪽으로 더 밀고 가는 거야. 아재 개그로. 아재 개그로. 네. 그러면 이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또.
사실 그 이 개그 코드가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개그 코드가 맞지 않으면은 좀 힘든데 네. 개그 센스를 기르는 비법. 그냥 이것도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영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안 웃기다고 해서 뭔가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개 중에 하나는 터질 수도 있잖아요. 아 조용히 해 이러면 친구들이 갑자기 아 좀 봐 재미없어. 너나 조용히. 어. 아, 너 너무 재미없어. 너 너 재미야. 너도 재미없어. 그럼 싸우자. 형, 아, 아니, 형 이거는 우리가 개그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아, 너 나와. 약간 싸울 것 같은. 재미없어? 우리 집에 있어 딸기잼. 아 이런 거 준비하면 좋겠네. 어 재미 있어 우리 집에. 어, 땅콩잼. 어 이런 거 준비해 가면 어때요? 아니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해가요? 아, 유도를 하면 되지. 아 유도를. 야 오늘 분위기 어때? 재밌어? 야? 그러면 친구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뭐 그냥 그러면 아 오늘 오케이 오늘 재미 딸기잼 뭐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요? 어 갑자기 쌓이지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이게 부담이에요. 나선욱 씨도 부담이겠지만 어느 자리에서 항상 사람들이 불러요. 네. 근데 저를 부를 때 꼭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지금 재밌는 사람 네. 불렀다. 네. 그러면은 꼭 우리는 가면 웃겨야 되는 그런 아,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쵸. 압박 너무 뭔가 좋아요. 그 자리를 분위기를 띄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뭐 아는 사람 부르라고 얘기하지. 네. 근데 꼭 저를 아는 사람들 아 내가 아는 재밌는 사람 불렀으니까 기대해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뭔가 웃겨야 될 것 같고. 약간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더 웃기기 힘든 거잖아요. 사실 제 친구들은 막 이래요. 막 야 잠깐만 내 친구 중에 웃음 치료사 있어. 잠깐만. 야 빨리 와. 야 웃음 치료사 등장하면서. 제가 봐. 그거 어떻게 등장해요? 아 웃음 치료사 아프지? 등장하면 어디가 아프지? 얼마나 못 웃었어요? 이렇게. 아, 얼마나 자신감 있게 그냥. 어 이것도 괜찮아. 얼마나 네. 못 웃으셨습니까? 네, 얼마나 웃고 싶어.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네. 약간 오. 그런 게 힘들어요. 나 어떤 분이 목을 흔들면서 들어오라. 그러 저. 어. 웃긴데? 혼자. 어. 아, 사실 뭐 많은 또 요즘 재밌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재밌는 건배사 네. 이런 거 준비해 가시면 뭔가 싸늘한 분위기를 좀 뭔가 업시키는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 인스타 아 여기다 그 스타그램 네 그런 밈 아니 네. 요즘 유행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캐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것도 좋은 팁이죠. 네, 네. 왜냐면 그런 거를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웃기잖아요. 막 아니에요? 좋죠.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행어 같은 거. 드라마에서 막 티라미슈 케 티라미슈 케 뭐 이런 거 들어오고 홍 박사님을 아세요? 막 이런 거 들어오고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티라미슈 케 이거 활용법 알려주죠. 카페 갔어. 앞에서 케이크 뭐 먹을 거야? 어 나는 티라미슈 케 티라미슈 케 약간 이상해 보지 않을까요? 에? 웃기잖아 그래도. 아 근데 나 좀 어깨가 아픈데 잘하는 병원 박사님 알아? 그쪽도 홍 박사님 아세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약간 이렇게 이런 거 알면 활용도가 있어요.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네. 뭐 많이 재밌는 것들 많으니까 나락하겠다는데 저기 나락하겠다. 어딜 나락가? 그런 개인기 했다간 나락갈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선욱 씨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말하는 거였어요? 네? 말하는 거였죠. 네네네. 광고 듣고 와서 선우 씨 인사. 광고 콜 해주신 거고 광고 네. 듣고 오셨고요. 이제 인사 사연은 다 소화했고요. 네.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네. 마지막 이거죠. 마무리 인사. 네 맞습니다. 네. 8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네. 와 지금 많이 들어오셨어. 아까는 진짜 한 100 분이셨는데 지금 240 점점 느신 거 보면 재밌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문 났지. 그러니까. 야, 지금 지금 유텐 장난 아니야. 야, 오늘 재밌는데? 배텐 저리 가라야. 지금. 야, 뭐야 이러면서. 유텐이 낫지 않을까? 약간 다 이러면서 약간 다 그러니까. 퍼졌지 벌써. 게스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 이거 유텐 하면 너 자주 나와라. 여기가 나랑 맛집이라고 자꾸. 저분 누구야? 야 아이디도 냉정한.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거 하나 코너로 만들어줄게. 재밌네. 라디오가 굉장히 매력인데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나선욱 씨와 야 너도 할 수 있어 함께 해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 썬블럭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배텐 나와보니 어떠셨어요? 네, 유텐인데. 아, 네, 오늘 유텐. 네. 굉장히 좀, 저희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 모르겠고요. 네네. 그래도 뭔가 이게 소소하게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매력을 굉장히 느끼고 가요. 아, 오늘 라디오의 매력을 느끼셨네요. 아, 이거구나. 네. 아, 이 소통의 즐거움이 이거구나. 네. 저는 사실 이런 라이브를 하질 않으니까. 그럼 다른 라디오에서 섭외 가도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배텐만 나오실 거예요? 저는 유텐만. 아, 유텐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형 없어지잖아, 이제. 타노스야? 없어져, 내가? 아, 예. 오늘 또 이렇게.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나선욱 씨 또 안녕히 가시고요. 나중에 배디 오면 다시 한번 나와주시길. 아유, 너무 좋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유희관의 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끄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게 있어가지고 끝곡 소개가. 이거 하고 말하는 줄 알았어. 아, 그거 없는 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 네, 기다렸어. 이렇게 저기 예, 소통합니다. 양 고생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만약에 끝곡 있으면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녹음. 아, 이거 선욱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럼 소통하겠습니다. 양 고생. 잘 자요. 그 버전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 할까? 아, 그래요? 어디 끝 인사만? 내가 야한 꿈 끄세요 그러면. 네. 네가 잘 자요. 네, 잘 자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끝 인사 선욱 씨에게 맡기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해주시면은. 네. 뭐라고? 같이? 같이.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유희관의 텐 이렇게 형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자요. 야한 꿈 꾸세요? 네. 텐 이렇게. 야한 꿈 꾸세요도 형이 할 거예요? 네가 해. 제가 해요? 하셔도 돼. 네가 하고? 아예 끝인사를 다 하셔도 돼. 소등합니다 하고 야한 꿈 꾸세요 잘 자요. 네네네. 별 유희관의 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같이 나눠주시죠. 이렇게 뭐 이어주세요. 네, 그럼 나선욱 씨도 네. 저와 함께 인사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해야 되나요? 호흡이. 아, 이거 처음, 이거 2024년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네네, 거기서.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나선욱 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같이 한번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네. 네.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유희관의 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잘 자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너무 재밌었다, 야. 아, 너무 웃긴데? 어? 아, 너무 웃긴데? 두 분이 너무 아, 그래요? 아, 다행입니다. 시지를 너무 잘 살려주셔. 아, 아닙니다. 선우가 너무 잘하니까. 아유, 너무 웃겨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맙다, 야. 언제 한번 봐야지, 또. 예, 형님. 아, 형님 또 하나 하시죠, 또. 나 두 개 더 해요. 네, 그니까. 두 개나 더 하세요? 마지막 이따 예은이 오는데. 아, 진짜로? 아, 예은이 거까지 오늘 하는 거야? 응, 예은이 와. 할 거 없으면 기다려. 이걸 보면서 계속 형을 기다려. 아니, 뒤에 러블리즈 온다니까. 러블리즈. 어디 쪽으로 가야 돼? 여기 있잖아, 여기. 진짜로? 밥 먹자, 조만간. 예, 사진 예은이. 하나 찍을게요. 아, 예, 예. 사진. 사랑이 서주시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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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할게요. 예, 형님, 가보겠습니다. 그래. 이건 그럼 계속 켜놓는 거야? 네, 이제 다음 타임 계속 들어오고. 바로 또 이제 들어오니까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할게요. 연락할게요. 고생하세요. 예. 안녕. 안녕하세요.